작년 프로리그에서 이렇게 이영호 선수랑 했는데 재경기도 되게 해서 상대도 정말 잘했다 생각했고 재미 끝에 제가 이기긴 했는데 딱 쏘아서 다시 들이받는데 되게 재밌고 다시 또 해보고 싶어요. 이영호 선수.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셔틀만 보면 이렇게 템플 드레스를 하고 그리고 벌스로 어택 딱그 밑에만 찍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더 생각하면서 안 내리고 그 벌스 다 죽고 내리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요즘에도 그런 게좀 힘이 좀 있는데 폼을 정말 이렇게 탱크 쪽으로 벌스 쪽으로 정말 잘 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딱히 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잘 치는 거는 상황에 이렇게 심리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 내려서 치면. 성규TV가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이제부터가 본드 시즌이에요. 오늘 경기부터 시작입니다. 무조건 이기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KT2 매니아스 3력전의 스타트 이영호 선수. 이영호만 살아나는 KT2 매니아스 승격 승리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허영모 지금 최근에 변화가 KT2거든요. 상대 걱정 이영호가 제압하면서 또 분위기 추정전에 가족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세트에게 진검승부가 지금 바로 펼쳐지겠는데요. 1경기는 무조건 잡고 마음처럼 여기 시작해야죠. 목표는 강하이거든요. 1세트 경기 블루스톰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우리 한시 이영우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황색은 이영우 선수예요. 그리고 7시에 허영무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번 시즌에 허영무 선수, 송병구 선수만큼의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송병구 선수 페이스가 조금 떨어져 있는데 허영무 선수는 반대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송병구 선수의 그런 페이스나 포스를 뛰어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네. 많습니다. 그만큼 허영무 선수가 한 3시즌 정도는 정말 부진하더니 계속적으로 스킵에서 리듬을 주니까 네. 선수가 완벽하게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최근에 테란전 7승 3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허영무 선수. 예. 첫 번째 턴에서는 이영우 선수에게 패배를 했어요. 콜로세움에서. 콜로세움에서 신나게 공격하다가 그 공격들 다 막히면서 패배했었죠. 그때 네. 전략의 중심이 아비터 리콜이었는데 이영우 선수의 완벽한 수비에 허영무 선수가 결국 아비터 리콜을 제대로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패배를 했었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이 이영우 선수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테란 이영우 선수겠죠? 네. 자, 확실하게 생일 선물 여기서 뭐 스트로에게 줘야 돼요. 네, 지금 이영호 선수, 허영무 선수 그 각 팀에서 가장 많은 승수를 보유하고 있는 네. 선수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예, 처음 예, 미국에서 오신 분이군요. 미국에서 네. 요즘 많이 오시네요. 그렇죠. 사실 두 토요일에도 왔고요. 네,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패배를 하게 되면 그 데미지는 제일 큽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허영무 선수가 좀 많이 성장했다는 느낌도 들고 이영호 선수도 첫 시즌인데 뭐 두 번째 시즌이긴 하지만 거의 뭐 첫 시즌에서 활약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예, 팀 내 비중을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세트를 빼앗겼을 경우 KTF 매직에스 팀이 조금 더 데미지를 많이 입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세트 반드시 허영무를 꺾어내면서 노게임 네. 버블이네요. 아마도 넥서스 바로 입고 갑니다. 허영무 자신감이에요. 야, 이영호 선수를 상대로 그냥 일반적인 전략이 아닌 네. 예, 굉장히 과감한 전략 허영무 선수가 들고 나왔습니다. 게스트 올리고 있는 이영호 선수고요. 네. 이영호 선수는 KT2 매직에서의 확실한 1승 카드거든요. 그렇죠.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블루스톰이 66 맵이지 않습니까? 네. 자. 아이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사랑스러운 팀이라는 예. 이야기가 굉장히 눈에 띄네요. 네. 네. 자, 입구 지금, 막아주고 있어요. 이영호. 예. 최대한 늦게 걸리겠다라는 그런 서영호 선수 생각이죠. 예. 그렇죠. 블루스톰이 66 맵이기 때문에 정찰이 빨리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과감한 전략을 선택한다는 것은 허영무 선수가 그만큼 연습이 충분히 돼 있다라는 네.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이유겠죠. 그렇죠. 예. 저 지금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주고 있어요. 예, 상대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혹은 뭐 이영호 선수가 간간이 예전에 진짜 프로 득점 거의 안 될 때는 정찰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힘으로 찍어서 누를 때도 있었거든요. 네. 예, 그때의 경우도 생각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과감한 전략이 나온 것 같고. 그렇죠. 예, 단순한 어떤 그 FG식 압박 이후에 앞마당을 따라가는 테란의 전략이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허영무 선수의 초반에 배짱 있는 빌드 운영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영호 선수 게스트 조절 이후에 픽토리 올리고 있고요. 보라서 갑니다. 왜 이영호도 예측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지금 정찰 차단을 네. 허영무 선수가 하느냐라는 생각을 지금 이영호 선수가 하면서 아, 더블이구나 이런 생각을 본지는 정찰 통해서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서 좀 봤죠. 게이트 하나 더 얻어주고 있는 허영무 선수. 머리색에 내려보내고 있어요. 멀티가 빠르니까 일단 로봇 시스템보다도 게이트웨이를 확
또 회사 초반에 들어온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주겠다고 생각해요. 미니맵.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 티즈러시. 자, 우그로그로 오드니, 나오드니. 지금 한순간에 티즈러시 벙커리가 들어오고 봤거든요. 무조건 앞마당 깨고 생각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막히는 미래가 없어요. 그렇죠. 빌드 자체가 과감한 빌드였고, 뭐 정찰도 조금 빠르게 들어온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드라군은 벌써부터 예. 자, 머리 한 개 잡고요. 완벽하게 다 정리된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은 거의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네, 네. 다 막았어요. 벌써부터 다 막았고 이용호 선수는 어둡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손해만 봤어요 지금. 프로방기 빼놓고 병력의 움직임을 확인했어요. 움직임까지 네. 많은 양을 SM으로 뺐기 때문에 네. 예, 그런 피해까지 합친다면 허영호 선수가 정말 잘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렇죠. 뭐 안정적으로 이제는 뒷풀이만 해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일부까지 동원해서 막아내고. 예. 자, 그 이후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허영호. 네. 자. 예. 오, 잘 막고 있어요. 예. 어쨌든 지금은 벌써로 가서 상대방의 프로브들 계속 이렇게 좀 속아줄 필요가 있겠고, 자신이 SCB가 한꺼번에 나오면서 벌써도 이렇고 머리도 지금 다 잃었기 때문에, 예. 네. 이영호 선수도 지금은 앞마당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수비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허영호 선수의 그 방어 이후에 공격적인 그 움직임으로 이영호 선수에게 벙커까지 쓰게 만듭니다. 그만큼 장안의 피해를 더욱더 이영호 선수에게 주고 있어요. 네. 자, 초반 압박을 막아낸 이후에 견제 공격 시도하고 있는 허영호 선수. 네. 방어타워 올리고 있거든요. 아, 여기서. 자, 벌써 한 기. 네. 폐기가 좀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지나가지 못하게 이제 CCT 해놓고. 네. 자, 어떻게든. 버텨야 됩니다, 이영호 선수. 버티고 장기전으로 끌고 가야 되겠죠. 네. 그런 이영호 선수의 장기전 운영 능력을 기대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불리한 상황에서 역전수 많이 만들어냈던 선수가 이영호 선수예요. 네. 그리고 이제 퇴로에다가 마인맷을 이렇게 해놓고 입구 버퍼를 리페어하는 이런 모습. 네. 네. 마인맷을. 예, 허영무 선수도 어느 정도의 압박이 끝난 이후부터는 뭐 확장을, 상대방의 확장 의도가 지금 눈에 확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자신도 추가적인 확장을 시도하면서 보다가 자원 격차를 벌리는 게 좋아요. 예. 마인. 자, 레스가 지금 위에 들어오는 결승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핑크하게 나왔고요. 네. 상황이 허영무 선수가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어쩌고 나온 이후에 상대방에게 맞춰가는 그런 움직임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허영무 선수가 굉장히 상당히 괜찮거든요. 네. 로보틱스 지원하고 이제 주관장 확장 하나씩 계속 앞서가면서 뭐 로보틱스 이후에 나올 견제까지 성공을 해주려면 완벽하죠. 네, 마이너 한기 대거를 합니다. 길목을 차단하고 있어요. 세기가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허영무 선수가 두 번째 멀티 하나 더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괜히 무리해서 드라운 좀 하지 말고 몹더가 나온 다음에 그냥 안정적으로 병력을 모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수비자라인 이영호 선수가 이거 몰아내려고 예, 마인 밟으라라는 의미로 지금 몰아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들어가는데요. 잘 뒤쪽으로 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기까지 잡아주고요. 네. 자, 드라군 한기는 살아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네. 드라군 두 개 가지고 지금 핑크 한기 잡았습니다. 예, 잘 좀 많이 왔어요. 마인 피해서 자, 언덕 잡고 있는 허영무 선수의 멀티락지 제거. 이야, 바로 가져가네요. 장난이 아닌데요. 네. 길목 차단하고요. 예, 탱크 하나 잃었고 원 탱크에 지금 머리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딱 시즈 세워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장 빨리 따라가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따라가는 이런 그 이영호 선수의 판단이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리버 테크 올리고 있는 허영무 선수. 두 번째 확장기지까지 완성을 시켰죠. 네, 초반에 상당히 불리하게 자신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공격하는 컨셉보다는 이런 식으로 상대방과 맞춰가는 네. 이영호 선수가 오히려 지금 허영무 선수에게 맞춰가는 운영을 보여주면서 되게 안정적이게 보입니다, 이제는. 그렇죠. 예. 자, 초반에 압박을 막아낸 이후에 확장을 가져갔어요. 허영무 선수가 상대방에게 압박 그 탱크 잡아내기 위해서 또 가던 드라군도 숭원되던 드라군도 이제 마인을 밟았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나가 있었던 드라군도
탱크 하나를 잡기는 했습니다만은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수비적으로 하면서 지금은 리버를 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바로 그런 타이밍에 이영호 선수가 추가적인 확장을 하면서 한 번의 수비만 잘하자라고 경기를 단순화시키는 이런 판단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네, 복잡하게 와 이거 빨리 뚫려야 되는데 상대가 뭘 더 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보다 과감하게 일단 먹고 그 이후에 대처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네. 상대에 대한 의도 파악이 정말 확실하니까 이영호 선수가 그런 판단을 적절하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거에 대한 방어하고 내가 두 번째 먼지까지만 확실히 돌려준다면 따라갈 수 있다는 운영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네. 이영호 선수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우기가 보충이 됐죠. 계속 예, 차단하고 있어요. 예, 마치 입구를 막아도 좋듯이 이제 원서플 원베롬으로 입구 저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안정적으로 수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네. 자 이제 셔틀까지 동원합니다. 네. 빌러즈 원 리버. 적극적으로 지금 보고 있죠. 네. 스캔 달기 위한 어떤 그 다리 확보고요. 어쨌든 뛸 만한 공간은 뭐 세 군데나 있습니다. 본진 포함해서 말이죠. 네. 네. 허영구 선수가 견제를 이제 또 활발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견제 또 하면서 자원은 원래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확장 시도해서 저렇게 이제 성공을 시키고. 네. 넥서스 하나 더 소환하고 있는 허영구 네. 선수 11시 쪽이에요. 휴질러 원리버 지금 실었죠. 네. 자, 곳곳에 건물이 하고 있고요. 나와요. 확실히 지금 이영호 선수는 알고 있습니다. 허영구가 예. 어느 타이밍에 올 거라는 네. 사실을요. 예. 그렇죠. 포패. 현재까지는 완벽하게 맞춰가고 있어요. 네. 멀티도 좋은 타이밍에 지금 했고 두 번째 멀티가 아주 좋은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네. 리버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예, 리버 하나만 날려버리면은 업그레이드에 자원 꾸준하게 투자하면서 팩토리도 잘 확보할 수 있죠. 스페어 스페어까지 했는데요. 자 이쪽에 내려놓고요. 다들 와 이렇게 정말 잘 차는데요. 네. 그렇죠. 자 기록된 킬수는 3킬이에요. 네. 자 골리앗이 빨리 이쪽에 배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자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뒷곳을 노리고 있어요. 이 때문에 뭐 잘 잡히지는 않더라도 예. 계속해서 골리앗! 자 골리앗 뒤쪽 빼주고 있고 자 셔틀이 더 올려버리네요. 자 셔틀! 예 셔틀 잡아야죠. 골리앗 골리앗 자 왼쪽으로 하기 잡고 뒤로 빠집니다. 예 HP만 절반 이상으로 빼놔도 그 셔틀이 스킬업이 됐을지언정 활발하게 활동을 못하거든요. 네. 스킬업 한 것 치고는 허영호 선수가 큰 이득을 못 봤습니다. 그만큼 이영호 선수의 방어 능력과 대처가 뛰어났죠. 네. 그렇죠. 프리버까지 지금 나오는데 테라스 자원을 만만치 않게 먹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팩토리가 4팩까지 늘었고 한 6팩 정도까지 완성이 된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힘싸움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렇죠. 드래곤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예. 11시 쪽까지 활성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허영구 선수. 벌써도 지금 이제는 이영호 선수가 견제를 해줄 수 있는 네. 타이밍이기 때문에 허영구 선수가 특별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게이트 다시 늘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포트 올리고 있는 이영호. 네. 쪽에 벽에 배치를 해놓고 있고요. 11시에 혹시라도 견제 받으면 이게 또 이영호 선수에게 지울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절대 안 되죠. 걱정 단단해지고 있어요. 이영호 선수 나갑니다. 타임 잡았죠. 살짝 전진하고 있고요. 자, 셔틀 다시 이쪽으로 올려보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빠른데요. 이영호 선수의 네. 전진 자체가 탱크도 양도 그렇고 그렇죠. 허영호 예. 선수가 바로 슬러시 지금 보유가 안 됐지만은 많이 보유가 안 됐지만 이영호 선수의 탱크도 그다지 많아 보이지 네, 않아요. 셔틀 갑니다. 사실 봤거든요. 경력이 나가 있습니다. 경력이 나가 있습니다. 허영호 아주 교묘히 피해서 들어가는데요. 자, 저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예. 이쪽에 하나 젖어 있고요. 리버가 탔습니다. 자, 위쪽으로 내려놓는데 벌써 왔습니다. 리버 예. 이쪽으로 들어가서 리버에다가 리버는 두 개예요. 예. 리버기 때문에 하나 잡았고요. 그것도 가동하기 때문에 전개되는 위쪽 전개쪽 빠집니다. 지금 많이 못 잡았습니다. 예. 다 잡히겠는데요. 그렇죠. 이 셔틀에 꽤 많은 자원을 소비를 했는데요. 저 SCV! SCV! 실렸고 체력이 바닥이에요. 네, 체력이 바닥이고 지금 여기 뭐 골리앗 청원되면 저 셔틀은 그냥 떨어질 테고 네, 네 지금 그러면서 슈셔틀 플레이에서 이득을 못 봤어요. 네, SCV도 지금 많이 뺀 데다가 병력도 많이 회복시키지 못했고 위험해요, 네. 위험해요, 네. 위험해요! 아래쪽에 터렛 있거든요. 예, 자, 내려놓고 내려놓고 아, 진짜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요! 아, 불발! 탱크한기가 버티고 있습니다. 어센티를 네. 줘야 되는 허영구 선수예요. 예. 이런 가운데 센터 잡고 5시를 이영호 선수가 가져가게 되면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네. 뭐 아비터는 예, 빨리 올라가지 않는 이상해야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요. 아! 아! 예, 내려갑니다! 지금! 아! 중간 탱크가 요격을 하네! 네, 한두기까지 터졌고요. 네, 자연으로 네. 나타나고 있는데요. 벌써 마인 없을 때, 마인 네. 별로 없을 때 자, 들어갑니다. 추가 변경 위쪽으로 아,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넓게 펼쳐놓고 있는 드라곤. 야, 이거 지금 다 후진되면은 네. 그 선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거 예. 아, 이거 깨끗이 넘어가고. 자, 본격적으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어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공격이 가장 맞기 힘들어야 네. 되거든요. 왜냐하면 투샷틀에 괴롭힘을 당한 투샷틀이 난입된 이후에 바로 그 달려드는 그런 공격이었기 때문에 맞기도 힘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잘 막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5시 쪽에다가 커맨드 센터 건설하면서 탱크가 좀 넓게 다리를 잡고 상대방의 지상병력의 움직임을 제한을 했다면 거의 첫지금 11시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언덕 입장을 이영호 선수가 확실하게 봤죠. 언덕 네. 탱크 딜런만 다 소비하게 되면은 드라곤만으로는 언덕 위로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요. 그렇죠. 예, 그런 타이밍을 그런 전략을 전술을 이영호 선수가 잘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 네. 네. 자, 센터 쪽에 병력을 몰아넣고 있는 이영호 선수. 허영무도 네. 장기전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투포 네. 돌려가면서 예. 업그레이드 확실하게 해주고 예. 예, 아비 충분히 생산하는 그런 움직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너무 공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12시 쪽에도 미리 이제 커맨드센터 넥서스 지금 워프를 해놓는 이런 판단도 결국 장기적인 것을 바라봤을 때 예, 좋습니다. 네. 지금 그 자신이 밀어야 할 때 밀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질 수 있는데 이럴수록 하이템플러 조합하면서 상대방의 어떤 그 상대방의 지상 쪽에 그 몰려올 수 있는 대규모의 공격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하고 또 적절하게 견제도 해주는 네. 그러면서 아비터가 나온 이후에 전투를 하는 차분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내려가는데요. 딜러 다시 한번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더 허영무 선수가 네. 아 이게 많아요. 아 제대로 지금 당겨라고 언덕 위탱크 오른쪽에 언덕 위탱크가 없는가요? 예. 아, 이쪽에 벌스가 지금 많이 들었고요. 예. 센터 쪽 왼쪽에서의 싸움은 지금은 프로토스가 이겼기 때문에 네. 이렇게 벌스가 되면 언덕 위탱크가 이게 탱크기까지 밀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왼쪽 라인은 밀었고요. 오른쪽 라인에 소세 탱크가 버티고 있습니다. 예. 아 캐리어 캐리어네요. 허영무 그러니까 12시 먹은 상태에서 캐리어까지 안정적으로 쓰면은 센터를 그 전에 밀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때 프로토스가 완벽이죠. 무조건 네. 자 무리하면 안 되죠. 예. 캐리어니까 캐리어니까 네. 병력을 무리하면 안 됩니다. 예. 딜러 충원이 되면 딜러만 소비하는 이런 전투만 해서 센터 쪽에 있는 탱크만 지속적으로 줄여주면은 캐리어까지 안정적으로 갑니다. 네. 예. 지금 자원을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허영무 선수가 예, 물론 투스터틀 견제가 제대로 통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센터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특별하게 성공적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전에 전투는 효과적이었거든요. 자, 네. 템플로 내려서 다시 한번 들어오세요. 템플로 내리고요. 자, 뒤쪽까지. 자, 딜러 다시 여기까지만. 자, 여기까지만 해야죠. 자, 여기까지만 빼야죠. 예. 자, 계속해서 지금 소모전 해주고 있어요. 네. 이영호 선수. 예. 이영호 선수를 꾸준하게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센터 쪽에서 탱크 위주로 힘을 좀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업그레이드가 일정량 됐을 때, 즉 2일업 정도 됐을 때 지금 탱크 숫자가 부족해서 못 나가는 거거든요. 네. 예, 그 전에 그 허영무 선수가 소모를 잘해줘서 그렇죠. 네. 차제트 3개에서 캐리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우드카란이 딱 센터까지만 확보하고 거기서 대치전 펼치면서 아비터 상대를 네. 뽑는 프로토스에게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허영무 선수 이번 경기는 자신이 캐리어를 뽑으면 주도권을 잡기 위한 네.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살짝 건드려주고만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영호 선수가 병력을 모아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팀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그거 허영무 선수가 유니스를 안 하면 잘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캐리어가 지금 안정적으로 뜨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드라군에다가 이제 드라군 이 정도 숫자 계속 살린 상태에서 전투를 했기 때문에 캐리어까지 한 뭐 네다섯 개 뜨게 되면은 12시를 통해서 본진까지 공략할 수 있겠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센터 싸움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 마음이 급한 쪽은 이영호 선수가 될 수 있겠죠. 한참 더 그것도 딜러만 준비하고 빠져야 됩니다. 마인도 여기 안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딱 이득만 보고 빠지면 100% 지금 빠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마인이 안 깔려 있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딜러 이득을 많이 받고 이거 잘 붙었는데요. 딜러 앞에 탱크만 잡고 딜러까지만 딱 소비하고 빠지네요. 그렇죠. 빠져요. 캐리어 출동. 캐리어가 지금 한 두 타이밍 허영무가 캐리어가 출동을 안 해도 될 만큼의 상황을 네. 지금 허영무 선수가 아주 영리하게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만들어놓고 있어요. 네. 센터 쪽에서 탱크를 지속적으로 지금 줄였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가 많이 먹고는 있으되 지금 12시를 견제하거나 혹은 다른 쪽 확장을 견제하는 이런 상황을 못 만들어내고 있고 네. 만약에 타이밍이 안 나온다면 지속적으로 더 많이 먹고 오랫동안 업그레이드의 힘으로 버티는 이런 구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센터 쪽에서 뭐 적도 좋아하지 않고 잡아먹고 빠지고 잡아먹고 빠지고 계속하고 있어요. 네. 아, 예. 템플러 공략할 수가 됐습니다. 템플러가 지금 나왔거든요. 네. 굉장히 유격하고요. 자,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딜러 다시 한번 파고듭니다. 야, 야.
자, 벌스가 부족하거든요. 네, 김혜원은 뽑을 상대에 공략도 뽑을 수밖에 없는 이용선수거든요. 네, 네. 네. 없지만 둘럭만으로 템도 진짜 많이 줄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캐리어가 준비가 돼서 날아올 수 있는 전장에 네. 수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 병력이 어느 정도 소모가 됐고, 캐리어도 이 정도로 쌓였기 때문에, 분명히 프로토스 입장에서도 이, 캐리어를 가지고 상대방의 자원 견제, 네. 더 많이 먹고 버티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 여섯 시간이 아래쪽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캐리어의 기동력을 사용하게 되면 이용호 선수의 병력은 분산됩니다. 네. 센터가 뚫릴 수도 있고, 캐리어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용호 선수가. 센터 잡고 있습니다. 소생 올려주고 아래쪽으로 내려보내고 있거든요. 네. 효과적으로 캐리어를 제거해줘야 되는 이용호 선수예요. 네. 절대 끌리면 안 되죠. 자, 여기 멀티는 이용호 선수가 가져가기 힘들겠는데요. 네. 요쪽 확장 기지에서 캐리어가 최대한, 그러니까 캐리어를 잡을 수 있으면 잡고, 안 그러면은, 이쪽 확장 기지는 당연히 포기를 하고, 프로토스의 가장 마지막 확장 쪽으로 진군을 한번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캐리어가 그쪽으로 따라오거든요. 네, 세타 센터. 자, 마인메탈, 마인메탈. 마인메탈 들어가고, 병력이 분산이 되니까, 캐리어까지 공격하고 있어요. 자, 세타 쪽. 자, 블럭 잡은 좀 부족하거든요. 네. 블럭 다 잡혔습니다. 손이 약간 좀 아쉬웠어요. 빼야죠. 빼야죠. 왜냐면 마인메탈이 아까 붙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인메탈이 꽤 통점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질러지 다가오다가 하이템플러와 함께 좀 잡혔고요. 네. 예, 그동안에 이제 이용호 선수의 병력이 골리앗과 함께 충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싸움에서는 이긴 겁니다. 네. 야, 이영호 선수의 순간적인 템플러 점차 네. 능력. 3위요. 네, 그리고 골리앗이 아래로 내려가다 다시 위쪽으로. 네. 아주 빠르게 추가 투입이 되는 그런 컨트롤까지 정말. 요게 진짜 다르네요. 예. 12시를 그렇죠. 지금 수비하면서 공격을 하는 이런 그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12시가 지금 프로토스의 것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12시를 빨리 밀어야 되는 네, 그런 그 타임인데요. 자, 맞아요. 캐리어가 맞습니다. 제가 포착하고 있습니다. 네. 골리앗이 위쪽으로 추가되고 있거든요. 골리앗이 많아요. 콘타가 골리앗이에요. 예. 하이템플러를 좀 가득 보유를 해서, 좀 센터 쪽에서 이제 캐리어와 함께 싸울 때 골리앗 숫자를 좀 많이 줄여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자, 언덕 쪽에서 캐아스 현재 공격해주고 있는 이용호 선수. 어차피 이용호 선수의 멀티가 지금 완성이 되고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업그레이드가 이용호 선수가 앞서가고 있거든요. 예. 이러면 또 이용호 선수의 아주 강력한 힘이 지금 나오고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프로토스가 이제 앞마당 미네랄까지 지금 다 떨어진 상태에서 12시와 지금 11시를 의존하면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테라의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한번 잘못 싸웠을 때 그러니까 지상군이 좀 과자처럼 녹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예, 언제나 최종적으로 이제 최종적인 전투 한 번은 봐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골리앗을 본진 쪽에 몰아놓고 빠르게 캐리어를 밑으로 내려와 남아에서 센터 쪽으로 확실하게 뚫어야 되는데 그때 템플러 역할 정말 중요합니다. 네. 센터를 지금 이영우 선수가 잡고 있습니다. 네. 허용을 해서 상대 공격. 예. 골리앗을 어느 정도 묶어놓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는데, 네. 이영우 선수도 이런 움직임을 잘 봐야 돼요. 캐리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렇죠.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6시를 깨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하이템플러 다수로 센터 쪽에서 버티면서 6시를 한번 건드려줘야지, 안 그러면 테란이 버티려고 합니다. 업그레이드의 힘으로. 네. 센터 쪽으로 다시 한번 타고 들고 있는 허영무 선수. 골리앗이 네. 많이 내려오기 전에 2등을 보고 빠지려는 허영무 선수의 생각이죠. 네. 기동성을 이용해서 지금 피해를 줄여가고 있는 허영무 선수예요. 예. 탱크는 좀 잡았습니다만 골리앗이 워낙 업그레이드가 잘 된 상태로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캐리어가 빠진 거고 6시 네. 깨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됩니다. 6시 깨고 자, 템플러 태우고 갑니다. 네. 6시에 커맨드 센터만 탁 깨도 되거든요. 자,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피해를 준 곳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6시로 올 것 같으니까 지금 6시에 지금 골리앗이 보강되다가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는데 6시가 돌아가면은 테란의 물량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업그레이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계속 버티기 모드 들어가면서 나중에 12시 쪽으로 한 번의 진격으로 경기를 끝낼 네.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자원을 늦게 먹은 건 이영호 선수인데 지금 똑같아졌습니다. 예. 부분이 똑같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12시 쪽에서의 그러니까 캐리어 킬갱이가 좀 소용이 템플러. 없었다라는 거죠. 네. 하이템플러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요. 터렛 발트로 좀 들어가고 있어요. 사이언스터. 자, 여기서 내려놓고 뒷쪽으로 질봉을 잡고 있죠. 질봉을. 예, 좋으니까 어떻게든 좀 끌어야 되거든요. 허영구 선수는요. 네. 아, 자, 자신의 터렛을 갖춰서 골리앗을 못 들어오고 네. 있습니다. 자, 들어오다가 거의 막 절반 이상 가져야 됐고요. 자, 터렛 계속해서 반응을 합니다. 오. 점점 업그레이드가 잘 되는 골리앗이거든요. 자, 6시 공략 모스
내고 지금 네. 6시가 결국 돌아가는 와중이라면 5시도 조금 늦게 먹고 그 다음에 6시를 가장 최종적으로 먹은 게 지금 이영호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힘이 쌓이거든요. 야, 예. 이영호 선수가 센터 라인을 정말 꽉 잡고 있고 이런 식으로 기동력 있기에 기동력 있는 오히려 있는 캐리어 상대로 돌려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인다면은 캐리어는 솔직히 인구치만 차지하고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그냥 별다른 리드도 못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인구치만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뚫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예. 12시 갔다가 안 되고, 센터 갔다가 안 되고, 예. 6시 갔다가 또 안 되고. 예, 6시를 한번 저지하고 12시로 간판다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12시 쪽에서의 수비가, 이영호 선수의 수비가 굉장히 좋았고, 그런 와중에, 대규모의 지상 병력과 캐리어가 합쳐진 전투에서도 결국 이영호 선수가 한번 버티면서 6시를 먹었기 때문에, 네. 지금, 한방 싸움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게 좀 수비를 가져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간에서 지금 왔다갔다는 예. 대주고 있거든요. 되게 답답하죠. 서영훈 선수 입장에서는 인터셉트는 다 돈이거든요. 네. 근데 골리앗의 미사일은 돈이 아니에요. 공짜예요. 계속 터져도 돼요. 그렇다고 지금 있습니다. 캐리어가 이렇게 많은데 지상병력을 많이 합쳐주면 안 돼요. 지상군이 절대 따로주면 안 됩니다. 자, 이쪽 단단하거든요. 예, 지상군이 싸워야 할 때가 아닙니다. 캐리어가 탱크를 어느 정도 줄여줬을 때 골리앗 위주로 사이리스톤 뿌리면서 캐리어와 그 다음에 지상군을 동시에 살리는 그런 컨트롤이 돼야 되지 따로따로 싸워서 이득 볼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네. 자, 12시가 타겟인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서영우 선수 지금 해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 캐리어는 많은데, 캐리어가 많기 때문에 지상병력은 적거든요. 그럼 그 지상병력으로 센터를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은 되게 낮습니다. 네. 근데 이 캐리어가 뭔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영호 선수 방어 능력이 정말 적절하거든요. 대단하거든요. 네, 그렇죠. 어쨌든 2업까지 지금 따라붙고 있는 서영우 선수. 네. 자, 일로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거든요. 털에 자수 건설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 골리앗 쭉 올라가죠? 네,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대규모 병력이 올라가고 있어요. 1열로 쫙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터렛 라인이 걷어지면, 터렛 라인이 걷어져서 팩토리를 때리나 치면 골리앗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터렛 네. 시간 끌어주는 용도예요. 네. 어차피 뭐 자동 쪽 차원 아직까지 돌아가고 있고 6시를 먹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네. 이런 자원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전부 6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인터셉터는 네. 다 돈이거든요. 돈 쓰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요. 네. 이번에도 실패하고 지금 12시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료와 무료의 차이. 네. 네. 그렇죠. 자, 이쪽으로 이영호 선수 잡고 있고요. 다 먹었습니다. 지금 12시밖에 자원이 확실하게 돌아가는 데가 없거든요. 네. 이영호 선수. 11시 이미 다 먹었고, 12시. 그렇죠. 네. 타겟이 여기 하나입니다. 네. 12시 하나입니다, 타겟이. 앞마당은 이제 뭐 깨져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 이제 허영구 선수가 답답한 상태에서 싸움을 먼저, 이제 걔 탱크를 좀 제거를 해야 되니까요. 터렛 제거하는 것도 좋지만 탱크를 제거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지상군이 좀 살아남거든요. 네. 탱크를 제거하고 예 마인을 드라군을 제거하면서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네. 다시 한번 그러면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여기는 뭐 이미 자원을 다 먹은 그런 상태라서 말이죠. 네. 이쪽으로 다시 예. 다시 가는데요. 골리앗을 따라붙고 있죠. 양 선수가 정말 대단한 진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죠. 한 곳이라도 뚫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예, 끝까지 다 먹고 최대한 모은 다음에 예, 그 다음에 허영우 선수는 싸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는데 11시는 이미 자원이 끝나서 프로분들이 놀고 있었고요. 그렇죠. 11시, 7시, 네. 9시 자원이 거의 다 끝났어요. 진짜 쌓일 12시밖에 없어요. 기가 막힌 활용과 그 다음에 이제 캐리어의 놀라운 컨트롤로 탱크와 이제 골리앗을 적절하게 소비해주지 않으면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네. 지금 프로브 내려오는 거죠. 프로브 소비죠. 인구도 많고 확보하기 위해서. 야, 이런 움직임까지 지금 거의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보통 그냥 싸우기에는 지금 힘드니까 최대한 네. 인구수를 확보를 해서 끝에 아주 최종 끝까지 유닛을 좀 뽑고 싸우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게 끝까지 않죠. 템플러가 수비하는 데는 용의를 공격하면서 들어갈 때는 또 먼저 1점차 당하기 때문에 허영문 선수 입장에서 가감하게 센터를 뚫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게릴라 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봐야 됩니다. 사람이 네. 계속 쉽게 만드는 이런 이득을 허영문 선수 봐야 되는 거죠. 이제는 자원 싸움이죠. 계속해서 터렛 한 개씩 깨고 네. 여섯 쪽으로 빠지고 있는 허영우 선수입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캐리어라는 어떤 그 지형을 무시하는 예, 최종 테크의 병기가 있는 것이 지금 허영우 선수의 예, 가장 큰 장점인데 그렇다면 은 네. 그렇죠. 이렇게 지형집을 이용해서 활발하게 이동을 해서 할 수 있다면 터널 센터도 깨고 그 다음에 이제 팩토도 깨고 팩토로 지금 길었어요. 센터가 안 되니까 예. 확실하게 제압하려는 그런 생각인데요. 네. 제가 12시로 병력을 내려놓고 있는 허영우 선수입니다. 의도파악이 빨리 되면 네. 오히려 여기는 고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위에서 낚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자, 여기, 아, 오는데 좀 맞았죠? 한번 도와야 됩니다. 예. 하지만 지금 업그레이드가 워낙 잘 됐기 때문에 8번 뛰고 있어요. 아, 차들이 하나기 때문에 이게 오는 병력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소멸 병력은 각계 격파당하거든요. 아,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둘다 지금 잘 빠져야 돼요. 예, 캐리어 잘 빠져야 돼요. 지금, 예. 터틀 잡혔죠. 예, 터틀 컨트롤과 뭐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캐리어가 약간이라도 조금 늦게 빠지게 되면은 그 점차에 뭐 두세 개씩 그냥 쑥쑥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지금 찍어서 잡아주고 있거든요. 예. 중력 싸움이에요. 이 캐리어도 2등을 결국은 봐야 되거든요. 자, 터틀이 있으면 한번 계속 오면은 네. 조금 더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아래쪽에 추가 병력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버스 혹시 밀어내고 있는데요. 밀고 있어요, 밀고 있어요. 자, 추가 병력. 자, 올라갑니다. 자, 질러주기가 앞장서서. 질러주기가 앞장서서. 네, 굴려 빼주렸습니다, 네. 지금. 태클이 필요없고요, 아머리까지. 예, 아머리 위에 하나 더 있으니까 뭐,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어쨌든 캐리어가 지금 요즘껏 보여줬었던 선수 중에서 제일 선전했습니다. 그렇죠. 네, 터틀 하나의 어떤 지원도 있었고 말이죠. 네. 네. 분량 꽤 많이 줄였거든요. 물론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내려 보내고 있거든요. 골리앗, 너무 부대단위로 생산이 되죠. 네. 결국에는 확실하게 밀어내지는 못했기 때문에. 예. 원점으로 돌아갔거든요. 네. 자, 승부를 보기 위한 골리앗 꽤 줄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갑니까?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까? 아래쪽으로 가는데요. 자, 탱크 점사. 탱크 아래쪽에 탱크. 이쪽 라인에 있는 탱크. 탱크를 빨리 제거해야 돼요. 네. 이쪽 왼쪽. 네, 왼쪽 라인. 탱크 쪽으로 타고 듭니다. 세수가 들어주고 있어요. 지금은 지금 쭉 타고 5개까지 가능하거든요. 3 잡았고, 4 잡았고, 네 개, 네 5개까지 가능하거든요. 지금. 지금 끌어주고 있고. 자, 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탱크 5개. 이 테크라인 다 걷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쓰다가 때리면요. 예. 체력을 지금 많이 깎았거든요. 예. 드라군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탱크는 한번 정도에 무조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런 플레이 좋아요. 오, 좋습니다. 업그레이드 따라오더니만 상당히 강력해. 예. 아까 캐리어하고는 예. 10분 전 캐리어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네. 완전히 강력해졌어요. 예, 신상해요. 업그레이드 네. 확실하게 됐어요. 그렇죠. 지금 풀업이죠. 예. 자, 드라군까지 내려옵니다. 네. 자, 본질 한번 다시 한번 작업 가는 거죠. 네. 예, 골리앗 더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공격으로 꽤 많은 골리앗들을 줄였기 때문에 예, 센터에서도 이득을 좀 본 거고. 예, 그러니까 자, 우리 집중 배치에 지금 센터 지금 집중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기동력 있는 예, 그런 움직임을 한번 볼 수 있죠. 네. 네. 다시 한번 가거든요. 자, 파고듭니다. 아래쪽에는 골리앗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허용권 선수의 병력도 선진 배치가 되죠. 와, 네, 인터 센터가 거의 뭐 하늘 뒤덮었습니다. 네. 뭐 한번 공격에 터렛이 순식간에 파괴가 되고요. 아래쪽에 네. 올라오는 골리앗도 검사당하면 그냥 파괴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이면서 왔다 갔다 해서 최대한 지금 상대방은 네. 6시 자원을 꾸준하게 먹고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골리앗이 계속 나오는 건데 뭐 어차피 지금 당장 들어가서 이득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캐리어라는 치고 빠질 수 있는 유닛을 꾸준하게 줄여야죠. 네. 약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상대를 깨뜨릴 수 없다면 도트 데미지를 걸어서 약하게 만들고 난 이후에 갈가먹고 그 다음에 싸우면 됩니다. 그렇죠. 예, 갈가먹기에는 테란 유닛보다 캐리어라는 유닛이 좋거든요. 네. 그렇죠. 더 이상 보내보면 안 되는 유형 네. 선수. 네. 골리앗이 가다가도 길을 막히고 자기 선물도 막히다 보니까 허영문 선수의 이영호 선수도 마음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스피가 하나씩 떨어집니다. 스피가 야, 이런 거 좋죠. 예. 자, 끊어주고 있고 네. 2등만 보고 지금 왼쪽으로 빠지고 있는 네. 캐리어예요. 다시 충전하고 또 한 번 들어가고 예. 와, 이런 움직임에 지금 확실하게 좀 끌려가고 있는 이영호 선수예요. 예. 6시다 지금 현재 풀업. 예, 6시 자원이 거의 예, 네. 다 떨어졌기 때문에 허영무 선수의 자원이 인터셉터를 채울 수 없는 예. 예. 미네랄이 지금 안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허영무 선수도 이 인터셉터가 마지막 인터셉터였거든요. 예. 승부를 봐야 되고 이영호 선수는 인터셉터만 잡으면 되는 건데요. 이영호 선수의 자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데요. 예, 이영호 선수는 6시까지 먹고 있어요. 이영호 선수는 어느 정도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거? 아니, 캐리어를 끝났어요. 캐리어를 잡는 게 아니라 예. 자원적으로 그냥 상대방을 대박을 죽이는 캐리어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인터셉터 잡고 있어요. 이영호 선수. 예. 와, 이렇게 캐리어 플레이가 있나요? 네, 자원에서 내가 위에 있다. 인터셉터만 잡아내면 내가 이긴다는 생각이에요. 캐리어는 많기는 많은데 예. 자, 이영호
자, 이거 고민되겠는데요. 많지 않아요. 이영호도 많지 않아요. 예. 여섯 시작은 거의 다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예. 아, 이렇게 되면 이영호도 어디 공격 각인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네요. 네, 192 인구수. 예. 거의 다 홀리아가 탱크예요. 네. 아, 이렇게 자원 다 쓰고 이렇게 경기 패스 이렇게 오랜만인데요. 네, 정말. 네, 자원 다 먹었거든요. 남은 자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안 보여요. 네, 가스밖에 먹을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예. 예. 가스도 불로 못 먹죠. 이야, 와, 질려버리네요. 양선수의 네. 경기력에 그냥 질려버립니다. 네, 절대 내줄 수가 없거든요. 1-4팀 경기가 중요하거든요. 두 선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네. 이야, 이거 정말 치열하네요. 이게 비치면서 한번 들이밀 생각인가요? 그렇죠. 자, 이쪽으로 센터 쪽으로 일꾼 다수를 지금 배치해놓고 있거든요. 갑니다. 야, 지금 양 선수가 서로 공격 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상황에서는 테란도 야, 자원이 네. 다 떨어져서 테란도 어쨌든 상대방의 인터셉터를 보는 네. 가장 효율적인 것 같고. 자, 터프를 준비하고 있는 양 선수. 자, 이거 내려갑니다. 이거 장관인데요. 먼저 네. 들어가는 거는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네. 네. 어쨌든 데미지 줄여야 되거든요. 아, 이제 거의 야, 그냥 터프가 있나요? 네. 와, 와. 자, 갑니다. 대규공 조절이 펼쳐지기 직전이에요. 이영호 선수가 네, 본진에 있는 팩터를 다 센터 쪽으로 뺐기 때문에 네. 빼고 있기 때문에 허영무 선수가 기동력을 발휘할 때도 없습니다. 무조건 예. 이 센터! 센터에서 승부 봐야 돼요. 네. 네. 근데 봐야 돼요. 테란 병력이 워낙 지금 막강해가지고 그냥 정면으로 붙으면 테란이 이길 것 같거든요. 네. 네. 예. 거기다 건물까지. 게다가 건물 패트리 러쉬까지. 네. 아, 하이템플로 죽으면 안 됩니다. 네, 하이템플로 좀 정리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이템플로와 이제 캐리어에 겹쳐서 EMP 한번 딱 때리고 들어가는 말아보고 네. 있어요. 네. 야, 마지막 전투는 이용호 선수 벌써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예. 얘기 아니겠습니까? 배트 딱 하나 뽑아두고 센터에서 버티기. 예, 배트. 배트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 이게 지금 다 가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팩토리가 못하게. 그렇죠. 팩토리가 예. 이제 바깥쪽으로 가면은 역시 이제 인터셉트도 마찬가지고 드라군도 저 팩토리 때리고 커맨센터 때리고 이러느라고 화력 분산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와. 게다가 지금 이 허영무 선수 인터셉터가 잡히는 것이 두려워서 더 이상의 견제를 해주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예, 예. 저 팩토리를 걷어내야 밑에는 템플 때리는데 그동안 인터셉트 몇 개 날라갑니다. 그렇죠. 잡기가 힘들거든요. 예, 탱크 안 잡히게 이제 탱크 위에다가 이제 건물 올려놓고 있죠. 와, 이 어린 선수가 정말 잔인합니다. 네, 이영호 선수. 그렇죠. 어떻게든 데미지를 한번 줄여보려고 건물까지 띄웠어요. 와,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그 열정이라 해야 되나요? 예. 그게 정말 대단해요. 지금 1승, 정말 1승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영호 선수가 이렇게 예. 정말 마지막까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안 들어갑니다, 여기. 네. 와, 아, 이렇게 버티고만 있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께서 초조하게 지켜보고 계세요. 결말이 어떻게 날까 네. 참 궁금하시거든요. 아, 이거 정말 예측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프로그 내주고 하이템플라이스. 와, 야, 개인 장비를 게임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네. 네. 와. 사실 딱히 할 게 없거든요, 지금. 네. 예. 야, 이런 사태 안 들어가게 되면 또 무슨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죠. 네. 어떤 설산을 낼지. 이게 지금 센터가 났습니다. 센터가 언덕이 아니라는 양 선수가 공격 명령을 한번 내려보겠는데 이게 그렇죠? 언덕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먼저 맞는 쪽이 불리해집니다. 네. 자, 양 팀들 첫 번째 1세트 경기가 승부에 분수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지금 한 2분 30초 정도 움직임이 없었죠. 네, 일단은 솔직히 이영호 선수에게는요 공격 명령 네. 명령의 의지가 별로 없고요. 허영무 선수는 기동력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서플라이 한두 개는 파괴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인터셉터가 풀이 아니에요. 네. 다섯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야, 허영무 선수도 그냥 굳히기 버티기로 지금 가르고 있는 네, 것 같은데요. 이영호 선수 지금 손을 놨습니다. 지금 많은 생각이 머리에 오고 갈 거예요. 어떻게 공격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기다릴까? 네. 어떻게 해야 되지? 공격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상관인데. 네, 뭐 부담스러우니까요. 상대방이 이제 허영무 선수. 지금 경기 시간은 거의 한 50분 가량이 지났죠. 네. 철의 다수만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초조한 커브 많이 분재해 보이죠? 아이템 플러스 둘.
배치 상황. 네. 그렇죠. 크로브가 움직이는 유닛은 카카로밖에 없어요. 네. 크로브가 센트럴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그런 장면. 스킵진드라군. 네. 예. 어떻게든 손실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가운데 미니맵에 중앙색 점들이. 네. 밀도가, 점도가 정말 엄청나거든요. 지금 이쪽도 팀 일본 배치를 한번 신경 써서 해주고 있어요. 자, 스키. 네. 스키가 나왔습니다. 예. 네, 전투 위지를 네. 물어보겠죠. 자, 한동훈 선수의 경기 마치고 정말 밝게 뛰고 있어. 사실은 너무 그 떨림을 그 아사야사를 즐기는 듯한 모습에 김건 선수 여러분 마음의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 첫 번째 경기 콜로세움에서 일단 두 선수를 싸우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첫 번째 경기 시작됩니다. 박지수 선수의 진영입니다. 11시 지역, 콜로세움 11시 지역 박지수 선수고요. 크로브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김구현 선수가 7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콜로세움에서는 김구현 선수가 네. 확실히 다른 프로토스와는 좀 구별되게 다채로운 전략을 보여줍니다. 포토캐논을 활용을 해서 입구를 돌파하고 바로 그 지역에다가 이제 태클을 올려서 다스 템플러를 난입시키는 그런 박성균 선수를 잡았던 전략도 있었고 말이죠. 고인규 선수를 상대로 전진 로보틱스 하고 또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는 아비터도 많이 사용을 했었고 말이죠. 네.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오늘 첫 번째 세트를 어떻게 구상해 왔는지 김구현 선수 궁금하네요. 자, SB가 일단 입구 쪽으로 그냥 나옵니다. 바로 어제 프로리그 개인전 경기가 있었죠. 주현진 선수, 허영무 선수 에이스 결정전 경기가 기억에 남는데 그때가 스타팅 포인트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주현진 선수가 보여줬던 그런 경기 운영과 박지수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 운영의 차이점, 서포트 입장에서의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일단은 박지수 선수는 사실 프로토스전 물론 장기전 운영 능력도 뛰어난 선수인데 그걸 즐기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탄탄하게 해가면서 막 공방 3업 막 풀업된 메카닉들을 대규모로 운영하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 일가견을 보이고 있는 선수라기보다는 프로토스 입장에서 정말 까다로운 부담스러운 타이밍의 진출에 한 방에 경기를 끝내는 이런 식의 운영을 참 잘하는 선수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플레이를 하기에 콜로세움이라는 전장은 아주 좋은 전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스타팅 포인트도 새로고 콜로세움이 안정적인 본진한 멀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가져가기 위한 이런 운영을 프로토스 입장에서 많이 선택하거든요. 노게이트더블이었죠? 네. 네. 예, 지금 이제 저기 시작합니다. 워낙 좀 다채로운 전략들을 이 콜로세움에서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박지수 선수는 아마 김구현 선수의 그런 전진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한 염두를 우선적으로 할 텐데 일단 김구현 선수는 좀 노멀하게 뭐 콜로세움에서 자주 나왔듯이 노게이트 더블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바로 정찰운도 좋습니다. 박지수 선수가. 네. 바로 정찰이 빠르기 때문에 자신이 자랑하는 아주 팽팽하게 조여오는 이런 경기 운영도 할 수 있겠고요. 또 그리고 이영호 선수가 이 맵에서 만들었던 어떤 그 트렌드 중에 하나인 어패란 체제 그런 것도 지금은 박지수 선수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노게이트 더블 넥서스구나 라는 거 예, 게이트웨이 완성 타이밍 보자마자 바로 눈치챘고 그렇겠죠. 예,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번 보는 거고요. 네, 팩토리 예. 과연 박지수가 꺼내들 카드는 무엇인가. 지금 부팩 같은데요? 소식에 눌렀는데요. 팩토리 두 개. 예. 아직 정찰도 떠나지 않고 있는 김구현 선수. 예, 조식에 딱 손에 들고 있다가 눌렀습니다. 야, 그리고 김구현 선수도 박지수 선수의 운영에 대한 예측을 잘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지금. 네. 두 번째 네? 게이트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스처 한번 취하는 거고요. 네, 왼손 코를 그냥. 네.
두 번째 사이버네틱스 코어보다 지금 게이트가 먼저 지어진 것 같거든요. 두 번째 게이트. 네, 맞습니다. 아. 자, 일단은 딜러지 나와서 네. 살짝 기초공사만 먹어줍니다. 게이트 더블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상대방의 전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병력 생산에도 좀 충실해야겠다라는 생각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머리 한번 아파봤어요. 예. 아, 게이트 이거 사이버네틱스 완성템이 거의 비슷했는데 정확한 타이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자원을 쥐어 짜내면서 김구현 선수가 박지수 선수의 공격적인 플레이에 대한 대비를 좀 하고 있네요. 네. 이제 두 개 다 머신샵. 이건 3탱크의 이제 벌처 관련 그 스킬 리서치를 머신샵 두 개에서 동시에 돌리면서 벌처를 찍어내는 3탱크 4벌처 전진을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체제인데 김구현 선수가 예측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일단은. 네. 코어는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예. 현재. 벙커까지 건설하면서 마치 머리를 뽑은 듯한 그런 그 액션을 취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만은, 일단은 김구현 선수가 상대방의 전진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는 해놓고 있기 때문에, 김구현 선수가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 지금 현재까지 어떤 공격적인 공격 주도권 그리고 이제 싸웠을 때 우세 이런 것들은 박지수 선수가 좀 더 낫죠. 자, 아주 선택이죠. 왜 코어가 안 돌아갈까 싶었습니다. 지금 분명히 코어를 돌려야 되는 상황인데 정찰도 안 잡았어요. 정찰도 앞마당에 아두를 완성시킨 이 타이밍 이게 좀 오묘한데요. 지금 탱크 두 대가 나와 있는데요. 탱크 세 대째 그리고 벌처가 나오고 있습니다. 벌처가 이제 2벌처. 예. 야, 이거 다크로 맞겠다는 건데. 그렇죠. 근데 다크도 그냥, 그냥 뭐 다크로 상대방을 썰어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일단은 마인 역대박 이런 것들까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박진수 선수의 이 타이밍을 완벽하게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빠르라! 미쳤니까? 야, 다크로 시간 끌고. 예, 그렇죠. 다크로 시간 끌고 아비토로 가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미 조일기거든요. 예. 내려오고 있거든요. 3탱크 4벌쳐. 그런데 박진수 선수가 분명히 다크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다크를 생각하면서 내려오느냐. 이게 문제예요. 코어가 안 돌아서 바크는 일단 무조건. 예. 마인은 일단 개발돼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진짜 아슬아슬한 순간인데요. 이 공격이 무인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무인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마인에서 일차공이다. 상대방의 병력이 조금 언덕 앞쪽으로 나가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뒤로 돌아갔습니다만은 뒤로 돌아간 벌처는 사실 큰 의미가 없었고요. 네. 자, 일단 테이크 쿠쿠포 그리고 예. 일단은 질러서 다 사라졌습니다. 예. 테이크 세대. 자, 이제 다크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그렇죠. 나오는데 예. 과연 그 전에 벌처에 의해서 데미지를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일단 과연 접근하고 있고 다크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벌처가 마인 배설을 그렇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태양에서 캐스! 웨스캐스! 아니 아카데미가 그때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아카데미가 올리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한 대비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고 어쨌든 지금 병력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쪽을 탈론으로 공사해가면서 막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대처가 다 됐어요. 예. 아카데미가 올리면서 나왔었네요. 예, 그래도 스텔 아직까지는 첫번 터뜨리면 시간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와, 이러니까 급해서 뽑은 건가요? 아니면 계획적인 건가요? 스카우트 나옵니다.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상대방의 병력을 막기에는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스카우트 나온 건데 이거를 진화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세월! 예. 아, 본진하네. 이거 뭐 그래도 순간적인 대처는 만만찮게 김구현 선수도 되네요. 왜냐면 타이밍에 세뇌 뿌린 선수나 예. 스카우트 뽑으면서 캐논으로 본진 지역 살짝 과거해주고 다크로 시간 끌고 있는 선수. 아, 예. 대단합니다. 예. 양선수. 자, 예. 분명히 박지수 선수는 이 타이밍 러시로 이거 확실하게 끝내지 못하면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계속 터닝공격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빈던 SB 두 번째 스카우트입니까, 저거는? 예, 두 번째 스카우트 시켰네요. 터렛 하나가 완성이 되면 까다롭죠. 네, 이 스카우트 달려들질 못하니까. 자, 현재 시간 8분 16초 경과. 야. 게이트웨이 근처에 두 대 냈어요. 한 대와 두 대는 좀 느낌이 다르죠. 네. 터렛이 못 찍는다는 거고, 캐논 하나 때문에 프롬피에는 제대로 못 찍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크가 나오고 또 나오면은. 예.
탱크가 더 이상 투어되기 힘들다는 걸 생각해봤을 때 박지수 선수가 느낌을 주다갑니다. 큽니다. 예, 예. 어, 그래요? 또 타입니다만은 예. 본진 안쪽에 이제 네터스와 미네랄 사이에다가 지은 채널 하나가 벌처에 대한 타격이 예. 받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야, 엔지오브는 탱크 터졌습니다. 한 대 터졌어요. 예, 이거는 그 타겟이 올라간 순간 사실 애초에 아비타는 생각했었던 체제가 아 물론 어떻게 보기엔 그런데 이런 그 박지수 선수의 경기 운영 예전에 많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모든 생각으로 타겟을 지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타들어요. 자 일단 마이클은 바로 됐죠. 클라스에 지키고 있습니다. 아, 이거 막히면 너무 오래 걸리지. 막히면은 끝나는 거예요. 막히면 영가씨가 끝납니다. 예. 깨졌고요. 아니 영가씨보다도 4월에서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예, 못 이깁니다. 예, 이거 뚫리면은 박지수 선수도 경기를 포기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네, 질럿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부대 단위로 쌓이고 그리고 본진 안쪽에 계속 와. 이렇게 털에 못 찍게 되면은 이거 순식간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선택한 이 스카우트 체제가 아주 성공을 거두는 거죠. 골리아 예, 예, 골리아 내려오는 시점에 승부인데요. 3스카우트 이게 진짜 스카우트 하나하나는 약해요. 아, 예, 예, 대신 예. 점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 대신 H가 그리고, 쭉쭉 빠져요. 예, 그리고 골리아이 온다는 건 벌써 죽어 타임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는 것은 바로 질러스 게이트웨이 4개에서 하나 6개 예 6개 6개 자 드면서 이거를 뚫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인드가만 뒤쳐나갑니다. 마인드가만 야 짱짱 김구현 뚫고 나갑니다. 와 뚫고 나가요. 자 위쪽에서 김구현 예 그가 사라집니다. 자 누가 승자니까 첫 번째 때 굉장히 심리적 때문에 키겠는데요. 예, 김부현 선수가 거의 다 맞다고 봅니다. 김부현이요? 예, 박지수 선수가 진짜 날카롭게 예, 찌르고 들어오면서 비지 같은 타이밍에 스킨까지 활용하면서 다크 템플러를 무력화시키며 아이를 잡는 듯 싶었습니다. 예, 스카운 나와버렸죠. 그리고 캐논 하나, 본진에 하나, 멀티 하나 있는 것 때문에 벌초가 그들 활약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상대방의 그쪽에 조이기를 형성을 해놓고 다수까지는 잡았는데 상대방의 병력이 없는 타이밍에 저원 타격을 주질 못하니까 스카우트 나오고 게이트웨이도 늘었고 그 다음에 질러도 나오는 겁니다. 아니 정말 제가 게임캐스트 생활에 스카우트 시스템 한번 처음 봤어요.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예. 스카우트 보게 되는군요. 자 이제 마이너 하나 씩 쉬어가면서 네. 아비저 트리뷰로 준비가 됐습니다. 네. 네, 애초에 준비했었던 게 이거였는지 아니면 네, 다른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환상적인 임기응전 능력을 볼리스펙트랍니다. 본진 쪽에 대충 막을 만하고 이제 드라군이 어느 정도 쌓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돌기 오는 병력은 막을 수 있고 차원적인 손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군 나오면서 멀티스펙 들어가고 있어요. 아파요 저것도. 예. 후킬 박킬 선수 진짜 이 상황을 정말 어려웠었던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큰 힘이 됐어요. 예.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아비턴을 뽑았으면은 그 아비턴 나오는 시간도 있고 또 뭐 사실 아비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상황이었을 텐데 입구 쪽을 파일런으로 막아놓으면서 스카웃을 생산을 한 것이 상대방의 병력 조합을 바꾸게 만들었고 SCV 계속 잡히게 만들었고 아비터가 나왔습니다. 이제야 예. 자, 근데 병력 규모가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지금. 네, 차이 많이 날 수밖에 없죠. 네, 특 병력 진짜 본진 자원만으로 짜내면서 계속 소모시켰으니까요. 반면 김구현 선수는 병력이 소모가 되긴 됐지만 스카우트라는 든든한 공격력이 상대방의 지상 병력을 별 피해 없이 많이 잡아먹는 데 성공했었고 그리고 또 본진과 앞마당 자원에 아무런 타격이 없었기 때문에 게이트윙 6개에서 병력을 뿜어낼 수 있는 상황. 아 이거 박지수 선수가 그래도 동지 투머치 하면서 빨리빨리 따라가기 위한 최선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예. 이후에 김구현 선수의 아비터와 지상 병력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스캔으로 네. 모든 체제를 확인했습니다. 아비터 떠 있는 거 다 봤고요. 네. 박지수 선수가 그래도 정말 매 상황마다 베스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진짜 그 첫 진출 때 아카데미를 지으면서 네. 화면에 보이진 않았지만 아카데미 지으면서 스캔 달고 스캔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낸 것도 정말 대단했고요. 이후에 상대방의 스카우트라는 기술적인 병력에 충분히 당황할 만한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예, 올라갑니다. 하지만
멀티하면서 올라갑니다. 네.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딜러도 기다리고 있고 드라곤들도 웬만큼 모여있고 예, 리콜에 대한 부담도 있겠고 사실 아, 사이언스 배틀이 나오지 않으면 아, 아비터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되질 못하거든요. 네. 네, 정면 돌파에 대한 부담도 있고 여러가지 부담에 시달립니다. 아, 물론 이런 멀티를 지키면서 프로토스의 공격을 아, 대규모의 공격을 한 두세 차례 막아낸다면 본인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 그러지 못한다면 한 번의 공격만 제대로 찔려도 그대로 박지수는 무너질 것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정면 승부 안 해줄 네. 것 같은데요. 김구현 선수 예. 자 마인바른 이것도 터져요. 예. 그리고 김구현 선수도 병력 꽤 쌓였겠다. 아비터 믿고 스테이시 필드 개발 완료되면 이거 언덕 위치형 얼려버리고 예, 옵저버로 그냥 슬슬 눈치 보면서 방금 잡히긴 했습니다만 눈치 보면서 얼려버리고 한번 과감하게 진군해 탱크를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똘똘 뭉치는 걸로 봐서 리콜 분위기입니까? 아직 예, 아니네요. 뭐, 이 두 번째 확장이 어쨌든 상대방의 공격을 막고 그 다음에 이제 앞마당에 의존한 상태에서 뭐 병력 생산하고 이러느라고 두 번째 세 번째 확장이 좀 늦었기 때문에 올라가네요. 자, 1군 병력과 2군 병력이 다 지루스를 떠났고요. 예, 딱 양쪽으로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스테이지 스피드. 그리고 시간을 이타이닝에 더 주면은 그래도 박진수 선수가 기후를 차리게 됩니다.